네, 시청자 여러분, 저 오늘 서대문 은평 아미고 모임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홍제동 쪽에 있는 아주 작은 중국집인데 굉장히 맛있네요. 우리 조금 늦은 점심인데 우리 회원들, 회원님들 식사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그 전당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저는 지금 두 가지 사안을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종북 주사파들의 탄핵 움직임, 이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누구를 대표로 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두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탄핵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탄핵은 우선 보이기에는 감옥에 곧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이재명이하고 조국이가 지금들 감옥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먼저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조기 대선으로 판을 바꾸면 자기들 감옥 가기 전에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일단 되면 누가 니거들이 어떻게 날 감히 감옥에 보내겠냐. 이런 계산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붙이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는 지 할애비 김일성이 때부터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한 혁명 세력이에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크게 후회했다는 거거든요.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정정이 불안할 때 그때 6.25 때처럼 다시 처대로 갔어야 됐는데 그거 못 내려갔다. 이거 굉장히 후회했다는 거예요. 또 87년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 정정이 굉장히 불안할 때 그때 그 기회를 틈타서 쳐내려갔어야 됐는데 그때 또 못 내려갔다, 이렇게 후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적화시켜서 자기네가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자들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수차례 암살단을 보내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자기네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계속해서 조직해서 내부의 봉기를 획책하기도 하고 온갖 짓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 전복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한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권은 저게 워낙 그 정치감도 아니고 대통령 묻기도 아닌 문재인이라는 자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정말 얼떨결에 정권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상적인 선거로는 도저히 종북 세력을 세울 수가 없는데 탄핵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탄핵의 그 쓰나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정권을 손쉽게 내주는구나. 그런 틈을 이용해서 자격이 있건 없건 우리말 잘 듣는 놈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김정은이가 핵무기 안 만들 거라고 자기한테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전 세상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9.19 군사합의 해가지고서 완전히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시키는 걸 다 했거든. 그런데 왜 삶은 소대가리가 돼버렸냐. 시키는 걸 잘하다가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종전선언으로 가자. 지금은 정전협정인데 이걸 완전히 전쟁이 끝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자. 그러면 유엔군, 주한미군은 여기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철수하게 되거든요. 그거 하라고 미션 줬는데 이 바보가 그걸 못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돼갖고서 맨날 저 욕이나 처먹다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아, 지난번에 8년 전에 그 박근혜를 탄핵하고 지 말 잘 듣는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장사 잘 했거든. 그때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이재명이를 앉히든 조국이를 앉히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무래면 문재인이만도 못하겠냐. 문재인이도 시켜주는 대통령 하는데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좋다. 자기네 말 잘 듣는 자면 좋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탄핵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시진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탄핵 움직임을 그냥 일과성 뭐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걸로 우리가
나이브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진짜 또 탄핵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8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진짜 법적으로 하나 잘못한 것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탄핵이 당했어. 먼저 탄핵을 덜렁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현직 대통령은 뭔가 법적으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만이 탄핵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뒤늦게 뒤집어 씌우는 재판을 한 거예요. 그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뒤집어 씌우는 그 재판, 그거를 주도해서 공소를 책임진 자가 한동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가 30년 징역형을 때리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아니까, 아니 뭐 탄핵이야 니그들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당할 만한 심각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탄핵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찾아내라, 이렇게 해서 막 혈안이 돼서 찾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조작, 주가 조작 사건이나 무슨 저기 파우치 수수 사건이나 이거는 탄핵으로 가기에는 너무 약한 거야. 아니 도이치모터스는 우선 무혐의고, 그리고 설사 그게 죄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그 연루된 사건이고, 이거는 아무리 그 죄가 심각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결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뭐 좌파들도 그걸 알아. 그다음에 파우치 사건도 이미 다 그 용공, 거의 간첩이나 다름없는 최재형이라는 용공 분자가 함정파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도둑 촬영 사건이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으로 가려고 했던 거가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좌파들이 알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탄핵 얘기를 요즘은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별로 소용없다. 해봤자 이것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약하다. 저것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것들이 협박용으로 가끔 하지만 안 해. 그런데 이 해병대원 특검은 여기서 뭔가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다고 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네들이 생각한 거야. 특히 그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이죠. 해병대 1사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 잘못 없으니까 처벌하지 마 라고 외압을 행사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거가 확인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죄를 졌다, 그러니 탄핵이다, 이렇게 가려고 지금까지 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원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자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경북경찰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했잖아요. 뭐냐면 경북경찰청이 1년간 수사를 해보니까 임성근이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1사단장이라서 뭐 도의적 책임도 있고 또 월권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경찰 수사 결과야. 그러면 자 다시 와서 생각하면 처벌할 죄도 저지르지 않은 임성건이를 빼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압을 행사했다, 이래야 말이 되지.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무죄야. 가만히 놔둬도 경찰이 기소를 안 해.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빼내려고 대통령이 뭐 외압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종북주사파들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적 잘못을 밝혀내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고 했던 그 좌파들의 이 계획이 결정적으로 파탄되는 그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해병대원 요 문제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제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태제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전당대회를 한번 봅시다. 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힐 사람은 그게 원희룡이 됐건 한동훈이 됐건 이 사람의 제1 목적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잖아. 여당이니까. 여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그 당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야.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해서 여당이 아니고 의석수가 많아서 여당도 아니야. 인물들이 잘나서 여당 되는 것도 아니야. 유일하게 대통령이 그 당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이자들이 여당이 되는 거예요. 여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 관료, 장관, 차관들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정책 협의하자 그러고 대통령실에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야당은 장관 한번 보자 그래도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이 갖는 그런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갖게 된 유일한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야. 대통령을 뺏기지 않는 거야. 대통령을 뺏기면 국민의힘도 그 순간 여당이 안 돼요. 그냥 여러 야당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죽으나사나 대통령이 잘하면 가치제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못하면 같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 이게 운명적으로 그래. 그게 싫으면 대통령과 갈라서면 돼. 실제로 갈라선 사례들이 꽤 있어요. 네, 그냥 대통령 쫓아내고 우리는 야당 할래 이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든지 그럼.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면 국민의힘도 같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잘 못하면 국민의힘 같이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는 거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이 국민의힘이 정말 짜증나고 싫어서 야 나 이제 정당 안 할래. 나 이제 무소속으로 대통령 할래. 그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어. 그런데 대통령도 나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대통령 된 사람이야. 미우나 고우나 난 국민의힘과 함께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못해도 대통령이 그걸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운명 공동체야.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참 지지를 많이 해서 야 저렇게 좋은 대통령을 낸 정당인 걸 보니까 요 다음에 대통령으로 후보가 나와도 그 사람 윤석열처럼 잘할 거야. 한 번 더 믿어주자. 이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게 집권당의 기본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번에 되면 이 대표는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탄핵하겠다는 좌파들과 맞서서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돼.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향해서 가도록 길을 잘 닦아내야 돼. 이 두 가지를 해야만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넷 중에 당대표 후보가 넷인데 넷 중에 그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그 두 가지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냥 원희룡이가 잘나서가 아니고 원희룡이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정치 행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에 윤석열 후보가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어. 2021년 11월이야. 자,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당의 모든 사람들과 자원이 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랑 경선 붙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경선 붙었던 사람들한테 다 협조를 요청해. 좀 도와달라 이제. 근데 홍준표가 끝까지 안 도와줬어요.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유승민이가 끝까지 안 도와주고 깐족깐족 그러면서. 그런데 이 같이 경선을 했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원희룡이만 윤석열 후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루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캠프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캠프에 정책본부장을 맡아요. 이제 윤석열도 원희룡도 다 대선 후보였잖아. 그러니까 같은 급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대선 후보가 자기가 져서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위해서 선거를 돕겠다고 하면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를 맡아요. 다 급이 있으니까. 근데 원희룡이는 그게 아니고 굳이 따지면 한 두세 계급 낮춰가지고 정책본부장을 지가 스스로 맡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났어.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극적으로 우리가 역전승을 했어. 그래서 안철수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럼 안철수는 남의 동네에 있다고 온 사람이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또 대선 때 정책을 개발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대선 때 정책 개발한 사람은 원희룡이잖아. 그러니까 인수위를 만들어 놓고 안철수를 인수위원장을 시키고 부위원장을 권영세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대선 때 뭔가 우리 공작을 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원희룡이를 써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하다가 원희룡이를 기획위원장을 시켜요. 기획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서열이 한 3등, 4등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희룡이는 이 과정에서 보면 자기의 직급이나 이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는 거야. 자기가 필요하면 몸을 낮춰서도 뭐 이 대통령 후보사라는 급이 정책본부장으로 가고 막 기획위원장으로 가도 상관 안 하고 그냥 그게 중요한 일이면 한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희룡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 헌신적으로 사심 없이 일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다 원희룡이가 이번에는 대표가 돼야 돼.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 이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는 한동훈이가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그 한동훈이 대세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 꺾인 지 한참 됐어요. 없어졌어. 그 제가 어제 그제 지금 들은 얘기로는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있죠. 그거는 실제 우리 전당대회에서 진행할 투표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거야. 우리 전당대회는 당원 80%와 국민 20%잖아. 근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당원을 따로 모아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 상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당원을 모아서 조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여의도연구원이 유일해요. 여의도연구원은 당원 명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이런 당 안팎에서 당원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 여론조사를 비교적 우리 전당대 룰에 가깝게 조사한 걸로 지금 판세가 어떠냐 하면 원희룡이 1등 그리고 2등과 차이가 10% 이상 나요. 그러니까 이미 당심은 이렇게 쫙 모인 거야. 다만 이렇게 모인 당심을 기성 언론들의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세로는 이미 꺾였고 그리고 원희룡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당원의 총의를 모아가기가 제일 쉬울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윤석열을 지키고 윤석열을 성공시킬 제일 사심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딱 보면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전대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어서 그 선관위나 비대위에서 이게 전대 이후에 후유증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고 있는 사람은 자제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당장 지고 있는데 뭐라도 하나 더 터뜨려서 뭐라도 시비를 하나 더 걸어서 판을 어지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냥 이 구도대로 잘 가면 되니까. 더구나 이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대 이후에 후유증이 최소화되고 다른 사람들 경쟁했던 사람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TV조선이 첫 번째 TV토론을 했어요. 그때 한동훈이는 어떻게든 판을 어지럽게 만들고 막 싸움을 벌리려고 막 하고 있는 모습이고 원희룡이는 어쨌든 원만하게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내가 그냥 참으면 되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원희룡이도 한동훈이도 제가 아는 정도의 판세는 그 사람들도 다 거의 매일처럼 여론조사 나 판세를 보고 받고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TV조선에 나오는 후보들의 토론 태도를 보면 원희룡이는 이기고 있는 사람의 태도고 한동훈이는 뭔가 이슈를 판을 어지럽혀서 역전을 시켜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저는 그게 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대가 원희룡 체제의 출범으로 가면 그러면 나경원과 윤상현은 어떤 형태로든 이 원희룡 체제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원희룡이 워낙 그런 면에서 좀 스케일이 좀 커요. 한동훈도 자기가 원하면 같이 하려고 그럴 거예요. 또 원희룡이가 한동훈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함께 하자. 근데 한동훈이가 싫다고 거부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지. 아니 뭐 대통령 전화도 식사 제안도 영부인 문자도 뭐 나 일십하고 거부하는 사람이니까 원희룡이 어떤 마음으로 제안을 해도 한동훈이가 싫다 그러면 어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희룡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윤상현이나 나경원은 다 함께 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국회의원이 108명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의 주력은 원 외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역구로 따지면 뭐 한 90명밖에 안 되고 비례 합쳐갖고 108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원외들을 어떻게 표를 힘을 결집시킬 거냐 라고 하는 것도 원희룡이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점 저런 점들은 이렇게 좀 고생해본 사람이 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기도 해보고 오랫동안 백수 생활도 해보고 저 바닥에서 고생도 해보고 이런 그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해보고 또 당내에서 비주류로 고생고생 해보고 서름도 당해보고 이런 이제 원희룡의 리더십 이거가 어쨌든 이후에 그 국민의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과 자유파 전체와 국민의힘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그 리더십으로 역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가오는 그 탄핵 국면에서 좌파들은 올 가을쯤에는 분명히 촛불 들고 광화문을 점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년 전에는 그냥 광화문을 좌파들한테 그냥 내줘버렸어.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촛불 태극기 몇 개 들고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비로소 우리가 광화문을 다시 우리가 점거한 거거든. 이번에는 내주면 안 돼요. 쉽게 내주면 안 돼요. 서울 광장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정복주사파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진출하고 서울 광장에 진출하면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도 다시 태극기 들고 그 광화문을 지키고 서울광장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은 독자적으로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 국민대혁명 할 때 황교안이가 이끌던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인 집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어. 황교안, 나경원이가 뭐 레드카펫 쫙 깔고서 한 적이 있어요. 걔네 전국의 그 원외위원장들한테는 100명씩 100명 하면은 버스 두 대 그다음에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한테는 200명, 300명 버스 4대, 버스 6대. 버스 한 대당 100만 원. 비용이 그렇게 들거든요. 이건 못 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모으고 모아도 5천 명이 채 안 돼. 국민의힘의 독자적인 동원력이 5천 명밖에 안 돼. 뭐 5천 명도 간단하게 뭉쳐서 정말 저 촛불 든 좌파들하고 목숨 걸고 싸워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나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팻말 들고 다니지 진짜로 싸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역시 그거는 광야 교회 경험을 한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들만이 진짜 전투력을 갖고 모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총 걸게 하면 10만, 20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복주사파들은 정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뭐 온갖 여러 개의 그 좌파단체들이 총단결,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몇만 명씩을 모아내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써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이 다시 광장에 나서야 돼요. 이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한 윤석열 탄핵 저지하기 위한 국민혁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당과 따로 할 수가 없잖아. 이거를 당과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당대표 이것도 원희룡이밖에 없는 거야. 현재로서는 원희룡이가 그나마 우리 자유파 세력과 여러 가지 접점들이 있고 또 좌파와 그렇게 맞짱 떠서 싸운 경험이 제일 많이 있어요. 좌파를 제일 잘 알아. 대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노동 현장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고 노동운동과 이런 걸 잘 알고 또 정치 초년병 시절에는 그 다음이라는 그 좌파 커뮤니티에 가서 맨날 좌파들하고 논쟁하고 이러면서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좌파를 잘 알고 좌파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비상한 정치 국면 속에서는 최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의 연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하셔서 이번 전대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예, 은평에서 온 박성열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TV조선에 토론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는데 지금 현재 원희룡 후보가 원 외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시비를 거는 걸 봤는데 그때 제 직감적으로 원 내에는 원내대표가 있고 원 외에는 충분히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 외에서 제대로 우리 그 우파 세력들과 우파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세력들과 제대로 연대를 해서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좌파들이 그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저것들이 싸움을 먼저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국회의 정치 과정을 잘 아는 것은 필요해요. 꼭 지가 국회의원이라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좌파들이 국회를 어떻게 악용해서 이를테면 특검법을 어떻게 해서 절차 생략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대목에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국회 의정 정치 과정을 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 점에서는 원외라도 같은 원외라도 한동훈이하고 원희룡은 좀 다르죠. 원희룡은 어쨌든 삼성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 전반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원내에서 대처하는 거가 익숙할 거예요. 한동훈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으로 들어가면 아무 소리 못할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우리가 흔히 투톱이라 그러는데 근데 같은 투톱이 아니에요. 서열은 당대표가 당연히 1위예요. 당대표가 1위고 그것도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1위가 아니라 단독 1위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당헌당규의 당대표 구조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예요.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 따로 뽑거든. 그러니까 당대표를 따로 뽑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당대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면 원내대표는 그 당대표의 결정에 원내대표로서 서포팅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자유자재로 맞으면 부려야 되거든. 부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의정이나 원내 활동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서 원내대표를 부린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뭘 알아야 부리지. 예, 상임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꼭 원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내를 어느 정도는 좀 마스터한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와의 투톱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 그런 점 제가 강조할게요.